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의 그래픽 이퀄라이저 EQ200이에요. 200 시리즈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건전지 3개 들어있습니다.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 와우. 엄청, 진짜. 와, 이거 EQ값 장난 아니네요. 30부터 12.8K까지. 네, 와. 엄청, 그 EQ 진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EQ가 되게 충분히 되어 있어요. EQ부의 노후가. 오. 이런 EQ라면 좀 하나쯤 가지고 싶은, 딱 그냥 보기에도 가지고 싶은 그런 EQ인 것 같습니다. 200. 여기 메모리 기능도 있고요. 채널 AB로 나눠서 이러면 셀렉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약간 더 큼지막한, 네, 화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예, 미디에 인아웃, 그리고, 여기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5핀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아웃풋이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요. 인풋 아웃풋이. 그리고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부 있고, DC로 되어 있고, 얘도 이제 건전지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EQ는 되게 좋아 보이네요. 600g. 네. 와. 이거, 오. 되게 사운드 진짜 궁금해요.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더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같이 알아볼 기어는요, EQ200이에요. 네, 보스죠. EQ가, 네, 이퀄라이저가 보통, 네, 베이스 트래블 미드레인지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앰프 같은 데는 3개 달려있고, 네, 또 저 파라메트릭 EQ는 그 자기가 K값을 정해서 이렇게 부스트 시키고 다운시키고 이런 게 있고, 이거,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요 밑쪽, 이쪽이 저음이고 이쪽이 고음이고 이건 레벨입니다, 요거는. 네네. 근데 보스의 옛날 GE7 있었죠. 7개 밴드로 된, 네, 이퀄라이저. 그게 참 회색이고 이뻤는데,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그 되게 성능 좋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걸 좀 확장시켜서, 네, 이게 30에서부터 12.8K까지 엄청, 네, 엄청 저음서부터 엄청 고음까지 관장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걸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예, 그러니까 아니면 또 그 우리 시퀀서 플레이, 시퀀서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해 보신 적은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날로그하게 접근해 보신, 네, 분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 우리 그 지아양이 사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네, 나만의 소리를 만들 것인지. 네. 지금 기타에 특성도 있고요. 네. 각자 다른 기타를 쓰고, 우리 앰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페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네, EQ 값이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EQ 값에 대한 그 범위성이 다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EQ 레인지는, 네, 얼마 안 돼요. 작아 갖고 아 이거보다 좀 저음이 확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뭔가 아쉬울 때. 네. 이거보다 하이가 좀 팍 좀 찔렀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뭐 이럴 때 아니면. 그런 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층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은 가운데다 놨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이 자, 상태에서 지금 클린톤을 들으시면요, 이 사운드인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넨 상태에서 하면 똑같은 사운드가 나요. 그대로 변화가 없죠. 네. 여기에서 저음 좀 올리고요. 그리고 고음 좀, 고음도 좀 올릴까요? 그럴까요? 네. 고음까지 좀 올리고, 네, 이상, 아 그냥 저음만 올려볼게요. 그러면, 네, 저 초저음서부터 저음까지 많이 부스트가 된 상태예요. 네. 되게 부드럽다 이거.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음만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위의 음역대를,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그래픽이 나오니까,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진짜 되게 쉽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만 올려. 그래도 변화가 있네요.
톤 변화는 역시 이퀄라이저가 짱이네요. 맞죠. 네. 자, EQ 이제 잘 쓰시면 되게 좋고요. 네. 페달보드에 이렇게 하나씩 얹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 가지 EQ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메모리 네. 박스 안에 저희 넣어볼게요. 네, 지금은 우선 매뉴얼에서 저희가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얘를 네. 1분의 1으로 저장을 할게요. 네. 0... 이거를 꾹 누르면요. 오.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네.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메모리 1에다가 네. 저장할 거라고 해서 네. 꾹 누르면 예, 여기에 메모리 1에 저장이 됐어요. 네. 됐어요 지금. 네. 아, 이제 그리고 저장. 다시 매뉴얼로 가서 네.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중음을 강조한. 자, 이거는 이제 다시 꾹 눌러서 메모리 2에다가 네. 네. 다시 꾹 눌러서 저장. 우와. 네. 그리고 하나는 저음만 이렇게. 아, 또 극단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꾹 누르면. 메모리 3에다가 어허. 저장을 할게요. 누르면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엔 해서 또 완전히 또 하이만. 네. 꾹 눌러서 이제 메모리 4에다가 딱딱딱딱 저장을 했습니다. 야,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얘가 가운데 있더라도 네. 매뉴얼 그냥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 얘가 네. 이제 이렇게 네. 버튼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 여기에서 듀얼리스트 한번 네. 걸고요. 이 상태에서 오. 네. 그리고 두 번째 누르면 네, 중음이 야, 확 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은 이렇게 저음만. 저음만. 그리고 4번은 하이만. 하이만. 그래서 EQ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EQ의 사운드를 덧붙여서 그냥 일반적인 그 내 사운드가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부과될 수 있는 네. 좋네요. 이게 뭔가 다른 이펙터 그러니까 이펙터 내가 사용하고 내가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약간의 그 모자란 그 음역대 네. 이거를 부스터 시키거나 이거 부스트로도 사용해요. 아, 그렇죠. 네. 그거 올리면 돼요. 예. 이게 레벨이 있어서 네. 얘 자체를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네. 그냥 듀얼리스트만 했을 때는 네. 이런 느낌을 했다면 오, 엄청 15dB까지 부스터가 되니까 엄청 많이 돼요. 그냥 부스트 효과로도 사용하시는데도 그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약간만 이렇게 잘해주고 네. 일룸꾼만 올려가지고 그냥 부스터를 쓴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오버드라이브에다가 뭐 그냥 클린 부스터를 해도 어떤 데 하면 역가가 부족해가지고 예. 부스팅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 소리가 더러워져.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뭐 만약에 이펙터 조합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잘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EQ가 이제 확실한 좀 부스팅 효과를 맞아요.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확실한 기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야 여기 벙벙거린다. 그렇죠. 그러면 저음도 순간적으로 깎을 수 그렇죠. 있고요. 여기 뭐 어디서 중음에서 하울링 뜬다. 그러면 중음 낮추면 하울링 네. 없어지고 뭐 바로 이런 바로. 네. 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픽 EQ의 이제 장점인 장점이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지금 다른 것도 많은데 매뉴얼의 사용법을 잠깐 보면 아까 전에 여기 라이팅하는 법, 네. 세이브하는 법을 가르쳐드렸고 네. 이 두 개를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요, 네. 여기 메뉴가 쫙 떠요. 이제 여기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네. 맨 위에 보시면요. 네. 맨 위에 여기잖아요. 네. 여튼 풋스위치 펑션. 이게 네. 어디에 뭐를 작동 얘를 작동 시키는 것이냐. 네. 어떻게 쓸 거냐. 뭘 네. 작동시킬 거냐. 네. 하고요. 밑에 이제 여기는 이제 메모리 펑션이라서 얘가 네. 지금 뭘 작동할 거냐. 얘는 지금 그 메모리 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서 네. 이걸로 작동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컨트롤 페달 펑션도 있어서 따로 페달을 연결해서 여기 또 하나 꽂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익스프레션 페달 펑션도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네, 프로이스 이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고요. 오. 시스템하고 메모리 이렇게 그 매뉴얼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 누르면 네.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군요. 네,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보면은 스트럭처라고 있어요. 스트럭처. 스트럭처. 네, 네.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럭처군요. 네. 파라렐이 있고요. 파라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파라렐이나 아니면 이걸로 하면 이제 파라렐 시리즈. 오. 네. 직렬병렬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내려다 보면요, 또 링크가 있어요. 링크 온. 얘 AB 채널 링크를 묶어서 지금 켜놓은 거죠? 네, 링크 지금 온 되어 있어요. 네, 묶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링크를 이제 오프를 시키면요, A 채널, B 채널 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 스테레오로 나가서. 네네. B 채널에는 뭐 우리가 1번 이거, 네. 2번 채널에는 뭐 그냥 안 나가게 하고 네. 뭐.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이제 인풋도 지금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기타 말고 다른 사운드로 또 뭐 건반이라든지 네 악기를 뭐.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B로 또 따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EQ만 A 채널 EQ만 걸고 B는 이제 안 걸고 뭐 이렇게 그렇게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 사항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요. 야, 뭐 많다.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 엑시트 프롬 엑시트 투가 있잖아요. 예. 얘가 지금 이 메모리가 지금 쭉 읽히고 있는데 네. 어느 메모리부터 어느 메모리까지 읽히고 있냐라는 거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1 2 3 4까지 밖에 없는데 네, 없는데 이거 프롬 매뉴얼서부터 네. 엑시트 2 M 매뉴얼 4까지만 우선 작동이 네.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매뉴얼 4를 2? 5, 6, 7, 8, 막 이렇게 가면요. 10번. 12번까지 하면요. 네. 얘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웃해서 보면요. 네. 얘 매뉴얼이 1, 2, 3, 4, 4 네. 5, 6, 7, 8, 9, 10. 네. 11. 이렇게까지도 매뉴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개만 나와 있다고 해서 4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매뉴얼 번호를 어디까지 불러올 수 있냐라는 거. 그러면 이거 창을 아니니까. 이만하게 해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보수식 고집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암호를 해독해야 돼. 이 암호 해독해서 각자 이 메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뉴얼 책자 같은 걸 찾아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네.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아놓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 책자가 그것도 무슨 암호예요. 맞아요. PC 인아웃도 지금 다 온으로 돼 있고요. 네. CC 인아웃 있고요. 그리고 뭐 미니얼 CC 같은 거 있고요. 익스프레션 CC, 스위치 CC 뭐 이거 PC랑 퍼스트, 연결하면 참 쓰기 좀 편하겠다. 네. 트윈 리볼브나 좀 다크한 앰프에는 솔직히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하이게인 앰프 가지신 분인데 부드러운 네. 연주하고 싶다. 그럼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마샬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좀 깎아줘야 돼요. 좀 눌러줘야 돼요. 저거 영으로 깎아도 네. 마샬에서는 하이가 살아있습니다. 자, 그럼 마샬 한번 볼까요? 듀얼리스트 켜놓은 네. 상태예요. 우리 1번 한번 듣고 이거 랜디로 준대. 이 상태에서 그냥 바꿔도 바뀌어져요. 요거 좋다. 초고음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정도 주고 네. 요 고음분은 좀 낮추고 네. 좋아. 요 소리 너무 좋다. 좋아. 그러면 그냥 이거는 오프. 네. 오 대단한 거예요. 완전 고급스러워. 완전 고급스러워. 이게 지금 EQ 하나의 색깔을 입힌 게 사실 그 톤의 영향을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빈 공간을 꽉 채우고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건 없애고 네 맞습니다. 아 좋다 이거. 자 이거 가격이 44만 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비싸긴 비싸네. 하지만 그 GE7 있잖아요. 네. 그래픽 네, 그것보다도 얘가 훨씬 위의 단계의 EQ이기 때문에 EQ 200원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모든 사운드를 진짜 고급진 사운드로 다 바꿔버리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초밥 요리사. 오.
그 몇 개 안 되는데 조합마다 탁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네. 이거 한 그 12개 레인지 갖고 와 이런 멋있는 소리를 만들다니 네. 기가 막혀요. 네. 네. 저도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파레트. 아 파레트. 네. 완전히 파레트. 자, 색을 완전 칠할 수 있죠. 이게 진짜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 내 동료들이나 후배님들 이펙트 보드 보면 EQ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EQ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네. 막상 안 올려놓게 안 돼요. 페달보드에. 네. 자리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야 앰프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분명히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EQ 페달 하나 딱 장만에 들으면 완전 좀 신세계? 네. 든든하죠. 밥 안 먹어도 훨씬 든든하죠. 네, 사운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리허설 때 이거 따따따 한 다음에 바로 지정해 놓으면 아 끝나요? 네, 진짜 네. 되게 쉽게 지정할 수 있으니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점수 줘야죠. 그렇죠. 네. 몇 대? 몇? 9.0. 8.0. 예, 저는 가격대 성능비를 좀 따졌습니다. 아, 네네. 예. 저는 그냥 그 성능을 따랐습니다. 성능과 성능과 소리. 네, 네. 소리가 지금 우선 너무 좋아가지고. 마찰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32비트 96Hz.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마샬을 너무 고급진 소리를 바꿔놓으니까. 막 이만큼 있는 그래픽 EQ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니기는 힘들죠. 이게 좀 맥시멈이지 않을까. 이게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보스의 EQ 200 네. 함께 봤고요. 200 시리즈들은 다 되게 전문성을 가진 좀 해상도 네. 높은 그런 사운드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 너무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가 업어가셔도 네. 굉장히 후회 없는 그런 네.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네, 진짜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네, 건강 너무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